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집 이라고 나왔다가 작년도 3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시험 봤던 문제집입니다. 자, 화학 파트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1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철과 관련된 설명이다 라고 나와있다. 그지? 철. 자, 철광석은 산화철 형태로 존재를 해요. 산화철 형태로 존재를 해. 그래서 산소하고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산화된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거 산화 되고요. 답은 일단 찾았다. 그지? 산화로. 그리고 철광석으로부터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 철에 결합된 산소를 떼낸다. 철에 결합된 산소를 떼내는 과정을 철의 뭐라고 한다? 제련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철의 제련 과정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해결했습니다. 됐죠? 2번 문제 볼까요? 2번. 자, 그림 가는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 X 구조. 자, 물질 X 봤더니 많이 봤다, 그치? 그래핀이라는 구조예요. 그래핀 가지고 휘어지는 투명 디스플레이 소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얘네들의 특징이 뭐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빛을 투과시킨다. 그리고 X는 그래핀이다. 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자, 표는 화학 변화의 사례, 가에서 다를 나타낸 것이다. 레몬즙은 산성 물질이고 생성 비린내는 염기성 물질이야. 그치? 그래서 가는 중화 반응될 거야. 자, 나는 산성화된 호수의 석회가로 얘가 산이고요. 얘가 염기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나도 중화 반응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는 잘라놓은 사회 단면이 갈색으로 변한다. 얘는 무슨 반응? 산화하는 반응 되죠. 갈변 현상은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의 사례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었으니까 가와 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번까지 했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은 탄소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이다. 핵산 단백질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핵산 단백질이 뭐니? 탄소화합물이었잖아. 그치? 탄소화합물. 유기물 중에서 탄소화합물이었다. 그래서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탄소 원자계는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한다. 그리고 탄소는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한다. 자,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하는 것은 탄소는 몇 조? 14족 원소죠. 14족 원소로 원자과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있다? 네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원자와 계속해서 공유 결합을 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모두 다 옳은 내용이네.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그림은 원자 AB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전자의 개수 볼게요. 전자수가 A는 9개, B는 11개. 그래서 A는 플로린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B는 나트륨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은 A는 비금속 원소 맞죠? 플로린이니까 비금속 원소. 원자과 전자수 나와 있어. 플로린의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 7개. 나트륨의 원자과 전자수는 1개.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B는 하나, A는 7이니까 B가 A보다 작다라고 돼야 되죠. 자, 그리고 전자에 들어있는 껍질수 F는 몇 개? 두 개다. 그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 플로린 A는 둘, B는 하나, 둘, 셋, 껍질수 셋.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답 1번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5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빅뱅 이후 우주에서 원자 핵, 기역, 니은으로부터 원자 가, 나가 생성된대. 자, 원자 핵의 기역, 니은이야. 그치? 빅뱅에서 원자 핵은 두 개밖에 없었어. 뭐와 뭐?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 이렇게 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치?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 수소, 됐다. 그지? 전자 하나가 결합해서 수소가 된 거고요. 나는 헬륨 원자가 된 거야. 그지? 헬륨이라는 중성 원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은요. 수소 원자 핵이니까 뭐로만 이루어져 있다? 양성자 한 개로만 이루어져 있어. 자, 그럼 니은은요. 헬륨 원자 핵이니까 양성자 몇 개랑 두 개랑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 핵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기역
양성자 맞죠? 전하는요, 기억이 니온보다 크다. 핵 전하량은 기억은 양성자 하나이기 때문에 플러스 1 되고요. 헬륨은 양성자 두 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전하는 기억이 작다 돼야 됩니다. 가와 하나는 1주기 원소이다. 수소, 헬륨 둘 다 1주기 원소 맞죠? 그래서 옳은 답은 4번 되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철, 설탕, 염화나트륨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이 있어. 자, 고체 상태에서 나와 있어. 고체 상태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예, 금속이죠. 자, 보기 중에서 금속은 철만 된다. 그래서 A에 철 들어갈 거고요. 아니요 했던 것이 설탕과 염화나트륨이 여기에 들어올 거야. 그치? 초점이 잘 안 맞네. 자, 다시. 자, 설탕과 염화나트륨이 여기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라고 물었어. 그러면 이온 결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B는 염화나트륨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C가 설탕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한온 반응이야.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합하는 거지.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되고 염소가 염화 이온이 돼. 그래서 음이온이 됐으니까 염소는 음이온이 됐으니까 얘는 뭐 했다? 전자를 얻었다. 그치? 전자를 얻는 반응이 무슨 반응? 환원 반응이죠. 자, 수소야, 구리. 구리는 2 플러스고 산소는 2 마이너스였는데 수소는 물이 되면서 얘가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뭐 이런 형태로 돼, 그치? 그래서 수소는 다시 수소는 뭐 이런 식으로 됐지만 수소는 어떻게 돼? 물이 되면서 뭐 했다? 산소를 얻었다. 산소를 얻었으니까 뭐 된 거다? 산화되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 1산화탄소가 2산화탄소가 되어서 산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산소가 두 개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산소를 얻는 과정이다. 그래서 산화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환원반응이 일어난 것은 가만 환원반응이 일어났다 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볼 거예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 다음은 알칼리 금속인 리튬, 나트륨의 성질을 알아본대. 리튬, 나트륨. 자, 첫 번째, 리튬과 나트륨 금속을 각각 잘랐대. 잘랐을 때는, 뭐, 은백색의 광택이 있었죠. 광택이 있었는데, 칼로 쉽게 잘려 무르다라는 성질도 있어. 두 금속 모두 단면에 광택이 사라졌다라는 거, 뭐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한다라는 거야. 산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산화되어서 광택이 사라졌다라는 걸 알면 되고요. 물이 들어있는 두 개의 수조에 쌀알 크기 리튬과 나트륨 조각을 넣었더니 두 금속 모두 물과 반응하면서 기체가 발생하였다. 이때 발생한 기체는 무슨 기체? 수소 기체다라는 걸 알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나의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모두 붉은색으로 변했다. 그럼 얘는 수용액이 뭐로 됐다? 수용액은 염기성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기억, 가에서 알칼리 금속은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산화했고요. 나에서 발생한 기체는 수소 기체로 더 서로 같다. 다에서 수조에 들어있는 수용액은 붉은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염기성이다. 그래서 모두 다 옳은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그림은 원자 A와 B가 결합하여 A2B가 생성되는 과정이다.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얘 수소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6개고요. 전체 전자수가 8개야. 산소야. 그리고 A 또 있으니까 수소고요. 얘는 뭐야? 물 되죠. H2O 되는 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요. A2B가 생성될 때 A와 B는 무슨 결합한다고? 공유결합하는 거죠. 전자를 공유한다. 맞아요. 자, 공유결합은 액체 상태에 전기전도성이 없다죠. 이온결합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전도성이 없다. B2분자, B2분자 산소다. 그지? 산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6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산소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이렇게 결합을 하죠. 그래서 몇 중 결합한다? 2중 결합. 전자상 두 개를 공유한다. 2중 결합을 한다.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정리를 했고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묽은 염산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거다 라고 나와 있어. 자,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셨대. 얘 왜 해주는 거라고 했었니? 리트머스 종이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질산칼륨 수용액이었어. 자, 리트머스 종이와 묽은 염산에 적신 실을 올려놓고 전원에 연결하였더니 그림과 같이 실에서부터 A극적으로 붉게 변했다. A극적으로 붉게 변했다. 자, 염산이 붉게 변하는 것은 뭐 때문에? 수소이온 때문이잖아. 그치? 수소이온 때문에 수소이온이 A극적으로 갔다는 A극은 마이너스극이다. 그럼 B극은 플러스극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질산칼륨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 전기전도성이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염화이온 아니고 수소이온 때문이죠. 그래서 A극은 마이너스극이다 라는 거 답 3번이 맞는 내용 되겠네요. 됐죠?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일단 이 빗금친 부분에 원소부터 정리를 해야 돼. 12번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원소를 정리를 하자. 2주기 16쪽이니까 이 빗금에 들어갈 거는 뭐? 산소. 그리고 요 빗금에 들어갈 거는 플로린, 여기는 나트륨, 자, 여기는 염소,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되고요. 자, A와 C는 이온결합을 한다라는 거. 이온결합 하려면은 뭐와 뭐가 결합해야 돼?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A, C 중 하나는 무조건 나트륨이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나트륨이다 하나 정리를 하고요. A와 D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대. 나트륨과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것은 지금 보기에서는 없어요. 그쵸?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는 뭐? 플로린과 염소밖에 없네. AD는 그럼 뭐다? 플로린과 염소다 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C가 나트륨이 될 수밖에 없죠. AD가 플로린과 염소니까 A는 플로린 아니면 염소가 돼야 되니까 C가 나트륨이다. 자, B와 D는 다른 주기의 원소이다. 그럼 C가 나트륨이고 B는 뭐 남았니? AD가 플로린 염소니까 B는 뭐다? 산소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D와 다른 주기래. 그러면 D가 뭐다? 염소다. 그러면은 A가 뭐다? 플로린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러면은 A가 플로린이니까 여기에 플로린에 A 집어넣고요. 자, 요 위치에 A 그리고 염소 위치에 뭐 집어넣어? D 그리고 산소 위치에 B, 나트륨 위치에 A 들어가 있는 거 찾으면 돼. 그러면 이거 답 몇 번 나와요? B, A, C 여기. 그치? C. B, A, C, D 나오는 답 2번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AB2 결합 모형이야. A는 N 플러스고요. B2가 결합되어 있대. 마이너스 1가가 두 개 결합되어 있으니까 N은 얼마가 돼? N은 2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 두 개가 결합돼서 중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N은 2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N의 전자 배치. A의 N 플러스. 그러니까 A 양이온의 전자 배치. 자, 여기 봐요. 전자 첫 번째 껍질이 두 개, 두 번째 껍질이 여덟 개지. 얘 누구와 같은 거다? 네온과 같은 거 맞죠?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자, A는 두 개 잃어서 양이온이 됐어. 그러면 A는 뭐다? 마그네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3주기 12족 원소, 아 2족 원소. 그리고 B는 뭐다? 하나를 얻어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지. 염소다라는 거 알 수 있어. 3주기 17쪽 원소. 그래서 A와 B는 원소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라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3번에는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5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이 됩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구리를 이용한 실험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구리 이용한 시험. 붉은색 구리판의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W1. 구리판을 가열해서 산소와 반응했다. 자, 구리판을 가열해서 산소와 반응하면은 산소하고 결합한 거다. 그지? 그래서 뭐가 돼? 산화구리가 된 거야. 산화구리가 돼.
자, 그래서 질량을 찾아내 W2가 됐다. 그러면은 W2라고 하는 것은 W1에서 뭐더한 거? 산소가 결합한 거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에서 산소와 반응했으니까 환원된 것이 아니라 산화된 거죠. 산소와 결합됐으니까. 나에서 산소는 전자를 얻는다. 산소는 음이온이 되는 거죠. 산소는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지? 이온 결합하기 위해서 음이온이 됐으니까 전자를 얻는다. 맞죠? W1이 W2보다 어떻다? 작다 되지. 산소의 질량만큼 작다. 그래서 옳은 답은 2번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자, 산 또는 염기 수용액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양이온이 별표랑 동그라미고요. 음이온이 네모, 세모, 육각형 모양이야. 자, 보면은요. 자, 가와 나는 양이온이 별이고요. 그리고 다는 양이온이 동그라미예요. 그쵸? 자, 여기에서 음이온이 네모, 세모, 육각형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별표는 수소이온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얘는 별표는 수소이온이다 라고 두께 그럼 이렇게 두면은 얘네들 둘이 산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뭐다? 수산화이온이 될 거야. 하나는 염기여야 되니까 산이 안 들어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염기면은 얘도 수산화이온, 수산화이온 돼야 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염기면은 양이온의 종류가 달라야 되는데 양이온의 종류가 같으면서 음이온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이 별표가 수소이온이 되는 거야. 양이온의 종류가 같고 음이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얘 별이 수소이온이 되는 거고요. 얘는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에 염기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기억은 별은 수소이온이다. 나에서 탄산칼슘을 넣으면 이라고 했다. 탄산칼슘은 누구하고 반응해? 산과 반응해서 어떤 기체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지. 나가 수소이온을 가지는 산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자, 다에서 볼게요. 다. 자, 다, 디귿, 다의 BTB 용액을 넣으면, BTB 용액은, 다는 염기성이라고 그랬다, 그지? 염기성에서는 무슨 색?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답이 되는 3번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다음 페이지. 16번이요. 16번. 자, 그림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트륨 수용액이 부피를 달리해 반응시켰을 때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중화 반응 나타내는 거죠. 중화 반응. 자, 중화 반응. 자, 중화 반응인데 온도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C 지역이 중화점이야. 자, 일단 중화점 찾고요. 온도가 제일 높은 거. 중화점일 때 묽은 염산과 수산화트륨 부피비가 몇 대 몇? 1대 1이다. 그럼 얘네들은 30ml씩 모두 반응했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A에서는 10, 50이니까 1대 1로 반응해. 얼마만 반응해? 10만 반응해. 그리고 수산화트륨 수용액이 훨씬 더 많으니까 얘는 염기성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B에서는 20, 40이니까 20 반응하고요. 그럼 염산은 다 반응했고 수산화트륨이 20 남았으니까 B도 염기성이다 라고 알면 되고요. C에서는 중성, D에서는 40, 20이니까 작은 거에 맞춰서 반응을 할 거야. 그래서 20만 반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염산이 많으니까 얘는 산성이다 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한 만큼, 얘는 30 반응했잖아. 반응한 만큼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이 생성된다. 생성된 물의 양은 B에서가 A에서보다 많다. 맞죠? 반응한 것이 얘는 10, 얘는 20 반응했으니까 B가 훨씬 더 많이 반응했다. 니은, C에서 혼합 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없다.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한데 C에서 반응을 했죠. 묽은 염산의 수소 이온과 수산화 나트륨의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그러면 남은 이온이 있을 거야. 남은 이온 뭐가 남아 있다고요? 당연히 염산에서 염화 이온과 수산화 나트륨에서 나트륨 이온이 남아 있을 거야. 이온이 남아 있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존재합니다. 있다라고 돼야 돼. 없다가 아니라 이온이 남아 있으니까. D에서 혼합 용액은 아연을 넣으면 D에서 자 D는 어떤 성질? 산성이라고 했잖아. 그지? 산성에 금속을 넣으면 뭐 기체가 발생하죠.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무슨 기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옳은 것이 기억 디귿 때는 4번 됩니다. 됐습니까?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수소 연료 전지를 나타낸 것이다. 수소 연료 전지의 원리 볼게요. 일단 수소가 들어가, 수소가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전자랑 전자가 떨어지니까, 전자가 떨어지니까 뭐 H 플러스라고 하는 수소 이온이 전해질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자, 산소가 들어가, 산소가 들어가면서 수소 이온과 산소 이온이, 산화 이온이 이렇게 만나요. 전자를 얻어, 그지? 전자를 얻으면서 만나서 생성물인 뭐가 된다? 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환경오염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를 잃었대. 수소 기체는 전자를 잃었어.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라고 한다, 그지? 전자를 잃어서 산화되었다. 자, A는 물 만들어진다. 화학 에너지가, 그치? 화학 에너지가 뭐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모두 다 맞는 내용 됩니다. 그래서 17번에 5번 된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속 A의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B를 넣었대. 자, 금속 A 이온이 들어있었고요. 금속 B를 넣었대. 그냥 고체 상태로 넣었어. 자, 반응성을 따지는 겁니다. 반응성이 크면은 이온이 되고요. 반응성이 작으면은 금속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근데 수용액이 무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했대. 변했다는 것은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전체 양이온의 수도 감소했대. 얘도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푸른색으로 변하는 이온이 있을 거야. 푸른색으로 변하는 이온. 이 이온은 무슨 이온? 구리 이온이다 라는 것 알아두면 돼요. 구리 이온이고요. 그러면 금속 B는 구리였다 라는 거야. 그리고 전체 양이온의 수는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A 이온이 많았지. B 이온이 생기면서 A 이온이 저 많이 반응을 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B가 2 플러스면은 A 이온은 N이 2보다는 작아야지 더 많이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 시간에 잘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 알면 되고요. 자, 그러면 A가 이온이 있는데 B가 반응을 해. 그럼 B가 이온이 되고 A는 이온이 안 돼. 그래서 A가 속출된다. 맞고요. B에서 A 이온으로 전자가 이동했다. B가 어떻게 돼? 금속이 이온이 됐지. 전자를 잃었지. 이렇게 잃은 전자가 어디? A 이온으로 가서 속출이 된다. 그래서 B에서 A 이온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맞고요. 이온의 전환은요. A는 2보다 작아요. 1이야. 그리고 B는 구리 이온인데 2 플러스야. 그래서 예, 전체 양이온의 수가 감소했다라는 거 보고 알 수 있단 말이야. A 이온이 B 이온보다 뭐다? 작다. 라고 돼야 돼.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니은 되는 3번 답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표는 1, 2주기 원자 A에서 C의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A는 전자수가 X, B는 X 플러스 2, C는 X 플러스 7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요런 문제들은 그냥 단순하게 1, 2주기 원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1주기, 2주기를 적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요. 배, 봉, 탄, 질, 산, 푸, 네. 그리고 헬륨,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만약에 전자수를 나타낸 거잖아, 전자수. 자, X를 1이라고 둘게. 만약에 X를 1이라고 둔다면은 얘가 X가 1, 그럼 A는 1 될 거고요. 전자수가 B는 3 될 거고 C는 8이 될 거잖아. 그럼 A가 뭐야? 수소고요. X가 1일 때 B는 리튬이고요. C는 산소가 되죠. 맞아요? 자, 요렇게도. 자, 근데 A와 C에는 같은 족 원소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수소하고 리튬이 같은 족이잖아요, 지금은. 자, 만약에 X가 2라고 둘게요. X가 2라고 두면은요, A가 헬륨, B는 베릴륨,
그리고 C는 플로린 될 거예요. 그럼 얘는 같은 족의 원소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아니지. 같은 족의 원소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족의 원소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X는 2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는 될 수 없는 거고요. X는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X가 1이다가 두고요. 그러면 X가 1이면 C는 얘잖아. 산소잖아요. 그러면 17족 원소 아니고 몇 족 원소? 16족 원소이다 되죠. 산소니까. 화합물 A2C, A2C, H2O네요. H2O. 자, 둘 다 비금속이니까 얘는 무슨 결합한다? 이온 결합 아니고 공유 결합이다 되죠. 그래서 얘도 틀렸네. 답은 1번 기억만 맞는 내용 됩니다. 됐죠? 자,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묵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한 용액 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혼합 용액 가, 나 보니까, 야, 요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야. 그래서 혼합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 모양인데 얘는 양이온이 하나밖에 안 남았대. 근데 여기서 나트륨이온은 뭐다? 구경꾼 이온이야.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자, 혼합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 모양 무조건 남아있는 건 나트륨이야. 그래서 첫 번째 가에서 나트륨이온이 몇 개 남아있다? 세 개 있다 라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요거 따질 수 있단 말이야. 3B에 나트륨 이온이 몇 개 있다고? 세 개 있고요. 나트륨 이온이 몇 개 있다고? 한 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수산화 나트륨은 NaOH잖아요. 그러면은 수산화 이온도 몇 개 있었다? 세 개 있었고 여기 수산화 이온도 하나 있었다 라는 얘기야. 근데 세모라는 양이온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세모라는 양이온이 세 개 있다라는 것은 중화반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양이온이 세 개라는 거야. 그럼 뭐야? 묽은 염산에서 남은 수소이온이 몇 개다? 세 개다라는 거야. 남은 수소이온이. 근데 수산화이온이 하나 있었으니까 하나씩 반응하고 남은 게 세 개라는 얘기잖아. 그럼 2A에 들어있던 수소이온은 몇 개 있었다? 그치. 네 개 있었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염화이온도 몇 개 있었다? 네 개 있었다라는 거야. 원래 있었던 거 따지는 거야. 그러면 2A에 네 개씩 있으니까 A에는 수소이온이 몇 개? 두 개. 염화이온이 몇 개? 두 개 있었다. 요거 따져주고요. 묽은 염산이 3A ml래. 그러면 3A ml니까 수소이온은 몇 개? 6개. 염화이온도 6개. 자, 수산화 나트륨 X ml 혼합한 용액이 중성이래. 그럼 X ml에는 뭐 나트륨 이온도 6개 있어야 되고 수산화 이온도 6개 있어야지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중성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근데 3B에는 3개씩 있었잖아. 그럼 6개씩 있으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6B ml가 되어야지 6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X ml, X는 6B가 되는 4번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뭐 풀어봤다? 2019년도 요러고, 그지? 2019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집 과학탐구 영역 화학1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봤습니다.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